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의 방문으로 막판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건 여당이 아닌 야당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닷새 만에 다시 청주를 방문해 마지막 유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 대표는 경제를 살리려면 투표로 바꿔야 한다면서 새누리당 장기 집권을 막을 수 있도록 수권할 수 있는 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보다 더불어서 잘 사는 위한 포용적 성장을 하자고 내세우는 겁니다. 후보들은 길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하며 새누리당 싹쓸이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정당이 독재하게 되면 독재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당이 필요합니다. 합동 유세에 이어 후보들은 선거구를 누비며 지반표 단속에도 총력을 쏟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심판론으로 여당에 맞서면서 한편으론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지 못하도록 표를 몰아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최근 판세로는 충북에서 단 한 석도 힘들 수 있다는 더민주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